안녕하세요. 생작가입니다. 식물 좋아하세요? 저는 식물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굳이 하나를 꼭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바다보다는 산이 좋습니다. 플라워세지와 작업실을 공유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바뀌는 꽃과 식물들은 제 그림의 큰 원천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작가의 그림에는 항상 식물이 등장하곤 하죠. 오늘은 주말을 맞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물들로 힐링 타임을 즐겨볼까 해요. 그럼 생작가의 주말 아트워크 시작할게요. 이번 작업의 테마는 나의 작은 정원입니다. 작년에 제주도 제품에서 주최한 청수리 정류장 마켓에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을 했고 그때 사둔 캠퍼스가 남아있어서 활용했어요. 피닉스 아티스트 맨션 미니 캠퍼스 4개가 한 세트이고 가로 세로 10cm입니다. 캠퍼스에 먼저 밑그림 작업을 합니다. 오늘 사용할 물감은 쉴드 아크릴 물감이고 작년에 협찬받은 물감을 이제야 써봅니다. 오늘 작업은 파란 하늘보다는 구름 낀 분위기 있는 하늘을 표현할 거예요. 하늘 표현은 3단계에 거쳐서 진행을 했어요. 채색과 건조 작업을 교차로 쌓아서 꾸덕한 하늘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1차 작업 후 건조된 캔버스에 두 번째 하늘을 올립니다. 건조가 잘 돼야 밀림 없이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3차 하늘 올리기. 전 단계들과 비교되게 물감이 꾸덕하게 쌓여 올라가는 것이 보이시죠? 하늘이 완성돼서 집 뒤편으로 숲의 그림자를 먼저 칠해줬어요. 캔버스가 살짝살짝 보이게 채색되는 건 괜찮습니다. 캔버스 앞 양쪽 모서리에도 풀숲의 그림자를 먼저 칠해줬어요. 툭툭툭 가볍게 터치하면서 풀숲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지붕과 집체에 사용할 물감을 골라줍니다. 지붕을 채색하면서 짜둔 남아있는 물감들을 활용해서 빛이나 그림자가 닿는 부분들도 표현해줬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의 유무가 그림의 완성도에 큰 차이를 주거든요. 집체에 사용하는 아이보리는 번트 엄버와 화이트, 소량의 네이플스 옐로우로 만들었어요. 지붕 아래의 그림자와 창틀의 그림자도 미리 표현합니다. 아크릴은 뭉쳐있으면 색깔 구분이 어려워서 발색 테스트도 살짝 했어요. 1차로 짙은 그림부터 만들어서 숲을 표현해줍니다. 그 다음은 밝은 그린을 만들어서 그 위에 쌓아주듯 올려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밝은 그린을 올려줍니다. 다
다음으로는 집 주변에 있는 들판을 채색해줬어요. 역시나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린을 섞어가면서 표현했습니다. 집 앞에 있는 정원 잔디는 주변 들판과는 구분될 수 있도록 색의 차이를 조금 줬고요. 작은 초코바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 위에 양배추를 심어줄게요. 집 주변으로 나무도 심어주고 낱개 우거진 풀밭도 넣고 좋아하는 초록이들을 그려주니까 정말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씩으로는 아쉬워서 작은 나무도 조금 더 심어줬어요. 귀여운 울타리도 넣고 같은 색으로 창틀도 그려줍니다. 집 앞에 풀숲도 뒷숲과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계열의 녹색을 만들어서 채색했어요. 캠퍼스 상단에도 나뭇잎을 표현해서 마치 숲속에서 동화 같은 마을을 발견한 느낌을 줬어요. 작업이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작업 완성! 손바닥만한 작은 캔버스에 커다란 숲과 잔디, 우거진 풀숲과 나무들을 가득가득 넣어주니 완전 힐링! 그럼 선작가는 다음 작업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